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인 키샷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단에 보면은 툴바가 있는데요. 이 툴바는 첫 번째 클라우드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클라우드 라이브러리는 왼쪽 창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확장하는 개념입니다. 재질, 컬러, 텍스처, 인바이러먼트, 백플레이터 이러한 기능들을 클라우드로 접속을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다운로드 받을 때 쓰는 기능입니다. 클라우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려면 당연히 키샷 홈페이지에서 키샷 홈페이지 계정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 계정을 통해서 로그인 한 다음에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포트는 키샷에서 제공되는 파일 외에 다른 3D 프로그램 파일들을 가져오고자 할 때, 임포트하고자 할때 쓰는 기능이 되었고요. 라이브러리는 왼쪽에 있는 라이브러리 창을 갖다가 온오프 시켜주는 기능이고요. 우측에 프로젝트는 이 프로젝트 창을 갖다가 온오프하는 기능입니다. 화면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라이브러리와 프로젝트를 끈 상태에서 작업하시는 게 좋겠죠. 그럼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 타임라인 작업할 때 쓰는 기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키샷 XR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가상의 인실입니다. 원래 명칭은 VR입니다. VR, Virtual Reality, 즉 가상현실을 만들 때 쓰는 기능이고요. 이게 8 버전에 오면서 XR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겁니다. Virtual Reality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렌더링 하는 겁니다. 클릭했을 때 다양한 렌더링 설정을 통해서 렌더링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버튼이 되겠고요. 그러면 스크린샷이라는 것은 이미지입니다. 현재 작업하는 공간에 있는 오브젝트를 이미지로 캡처하고자 할때 쓰는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왼쪽 상단에 보면 디폴트라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다가 설정을 하는 겁니다. 사용자가 이 현재 있는 인터페이스 구조 자체를 별도로 만들어서 저장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미리 만들어진 사전 설정 값들을 이용해서 본인이 맞는 환경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시작을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시작. 여기 보면은 이 라이브러리와 프로젝트 창이 없어지게 되죠. 그럼 디폴트 값은 기본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에 특화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급 기능은 전체 모든 기능들이 다 표현이 되는 겁니다. 즉 필요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 지오메트리 뷰라는 부분, 라이브러리, 프로젝트, 스튜디오. 그 스튜디오 관련된 거, 프로젝트에 관련된 거 있는데요. 요건 상단에 다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프로젝트 뷰, 지오메트리 뷰죠. 지오메트리 뷰, 스튜디오, 매티리얼 라이브러리 다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애드 버튼을 클릭하셔서 본인이 원하는 어떤 구조 자체를 만드신 다음에, 즉, 윈도우 메뉴에 보면은 여러 가지 창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창들을 사용자가 별도로 구성을 한 다음에 각각 토킹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토킹이라는 거는 각각의 창들을 갖다가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는 걸 토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잡아주신 다음에, 여기서 설정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워크스페이스에서 이 애드 버튼 클릭하셔서 별도의 이 워크스페이스 환경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디폴트 상태로 가장 편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한데 CPU 유즈라는 거는 CPU 사용량입니다. CPU 사용량. 지금 25% 2코어, 38% 3코어, 그다음에 100% 8코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CPU 내부에 있는 코어 수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CPU 내부의 코어 수를 지정한다. 이 뜻은 CPU는 기본적으로 코어라는 게 있는데요. 자, CPU 글자가 안 보이네요. CPU라는 거는 중앙 처리 장치를 의미하는 거죠. 중앙 처리 장치를 의미하고요. 이 내부에는 코어라는 게 있는데요. 코어라는 것은 연산 처리 장치입니다. 일종의 연산 처리를 담당하는 하나의 어떤 두뇌를
의미를 하는 건데요. 이 코어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연산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일반적으로 인텔 계열의 CPU의 경우에는 i3, i5, i7 이렇게 구분이 되죠. 요두 가지는 일반적으로 듀얼 코어라고 얘기하고요. 요거는 쿼드 코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즘엔 i9도 나오고 있죠. i9는 헥사 코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듀얼 코어는 코어가 두 개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네 개라는 얘기고, 이거는 여덟 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키샷에서 사용되는 코어 수를 지정함으로써 다른 작업들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만 이 코어 수가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이 랜딩의 속도는 더 늦어지게 됩니다. 그건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럼 퓨즈는 일시 중단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어떤 파일을 이렇게 가져오실 때요. 가져왔을 때 항상 이 실시간 미리 보기 창에서는 실시간으로 렌더링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이 CPU 유저에서 설정한 코어를 전체적으로 모두 사용해서 렌더링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요. 이걸 중지하는 겁니다. 중지. 더 이상 CPU 연산 처리 작업을 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이걸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그만큼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폐지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퍼포먼스 모드라고 있는데 이거는 성능 모드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능 모드는 이 페이지보다는 약간 못합니다. 페이지보다는 약간 못하지만 성능을 컴퓨터 그러니까 전체적인 컴퓨터 성능을 업하는 약간 높여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즉 현재 비포트 상에서는 여기서 인바이러먼트에 있는 환경과 그다음에 메테리어에서 설정한 재질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실시간 미리 보기 창에서 렌더링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실시간으로 렌더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퍼포먼스를 온 시키게 되면은 이 메테리얼 요 부분은 제외되는 겁니다. 제외해서 오직 환경에 의해서만 렌더링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건데요. 그만큼 연산 처리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성능은 조금 높아지죠. 그래서 성능 모드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랜덤업스라는 부분인데요. 이 랜덤업스라는 거는 이 렌더링을 그러니까 럽스 데이터를 렌더링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리전이라고 있는데요. 이 리전은 전체 다를 렌더링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을 렌더링할 때 쓰는 겁니다. 실시간 보기의 일정 영역을 렌더링 할때 쓰는 겁니다. 이거는 스키샷은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스탠다드 버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 버전이 있습니다. 자, 이 스탠다드 버전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거는 리전이라는 이 부분은 프로에만 해당되는 기능입니다. 여러분들 스탠다드 버전 쓰시는 분은 왜 이게 없냐? 이게 없냐? 의문을 가진 분이 계신데요. 이건 프로 버전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비 툴이라고 있는데요. 이 무비 툴은 오브젝트를 이동하거나 또는 회전하거나 크기를 바꿀 때 쓰는 기능이 무비 툴입니다. 자, 무비 툴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어떤 특정한 부분을 선택하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전체를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특정 부분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전체를 다시 해볼까요? 선택 해제하고요. 무브툴 다시 선택한 다음에 스툴이라는 오브젝트 전체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에 창이 뜹니다. 이 창을 통해서 Translator, 이동, Rotate, 회전, Scale, 크기 조정 이렇게 각각 적용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텀블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화면 회전 기능입니다. 텀블, 화면 회전. 그다음에 팬, 화면 이동, 둘리, 줌인, 줌아웃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퍼스펙티브가 있는데요. 이 퍼스펙티브라는 거는 카메라의 카메라 투시값을 변경할 때 쓰는 겁니다. 여기서 수치를 자 20으로 입력해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값이 바뀌자마자 바로바로 변경이 되는 걸볼 수가 있죠. 카메라 투시 값을 변경하고자 할 때, 기본 값은 한 45에서 50 정도,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add 카메라는 카메라를 추가하는 겁니다. 케이샷은 기본적으로 프리 카메라라는 카메라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 외에도 카메라를 추가해서 어떤 보고자 할때 쓰는 기법입니다. add 카메라 추가하시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카메라 1번이라는 게 하나 추가되는 걸볼수 있고요. 다시 클릭하면 카메라 2번 다시 추가가 됩니다. 카메라를 선택했을 때 이렇게 세팅 버튼을 클릭해서 카메라에 관련된 다양한 설정들을 여기서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클 카메라라는 거는 카메라를 순환하는 겁니다. 즉 프리 카메라에서 나는 뭐자 이렇게 보다가요. 카메라 2번에 가서 다시 이렇게 보다가, 그다음에 카메라 3번에 가서 뭐 이런 식으로 본다. 그럴 때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이게 바뀌는 거볼수 있죠. 카메라를 순환해서 선택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리셋 카메라는 카메라를 초기화 시켜주는 기능이고요. 원래 형태대로 어떤 값을 여기 있는 어떤 값을 수정했을 때이 값을 초기화 시켜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락 카메라는 카메라를 잠그는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애드 스튜디오라는 게 있는데요. 이 스튜디오라는 거는 이 현재 여러분들 작업을 하다 보면은 재질이라든지 컬러라든지 텍스처, 엔바이러먼트, 백플레이터 이러한 모든 것들과 그다음에 우측에 있는 장면, 그다음에 카메라, 조명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게 스튜디오입니다. 나중에 작업을 할때 어떤 즉 뭐랄까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의 개념. 이게 스튜디오와 같습니다. 아시겠죠? 하나의 어떤 장면 전체의 장면 내에 있는 모든 요소들. 즉 환경, 재질, 카메라, 조명,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을 합친 거야. 합쳐서 관리하는 것. 이걸 스튜디오라는 용어를 씁니다. 아시겠죠? 자, 뭐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사용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뭐 거의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메테리얼 템플릿이라는 거는 이게 메테리얼에 있는 템플릿을 일종의 관리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럼 지오메트리 뷰라고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면은 지오메트리 뷰라는 대화 상자가 뜹니다. 이 대화 상자를 통해서 이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현재 실시간 미리 보기 창에서는 카메라가 안 보이죠. 근데 지오메트리 뷰 상태를 이렇게 지오메트리 뷰를 열어보면은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보면은 Show Geometry View Setting 클릭해서 여러 가지 여기에 있는 요소들을 바로 설정을 하실 수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Display Style이랑 클릭해서 이 현재 보여지는 어떤 디스플레이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Shade 상태, Flat 상태 다양하게 설정을 하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컴피그레이터 위자드라는 거는 구성 마법사라고 합니다. 구성자 마법사로 얘기하는데 이 구성자 마법사도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크게 아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니까 파일 메뉴에 보면은 new라는 게 있는데요. new는 새로운 어떤 키샷을 시작하고자 할때 쓰는 겁니다. 자, 디스카드 하면은 새로운 어떤 초기 화면이 열리게 되고요. 임포트는 요 임포트와 같은 거고요. 오픈은 여기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아래쪽에 열어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3D 파일 포맷들을 지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오픈이라는 거는 키샷 파일을 불러올 때 쓰는 겁니다. 키샷 파일.
자, 키샵 파일을 작업한 키샵 파일을 저장한 다음에 불러오자 할때 쓰는 게 오픈 기능이고요. 오픈 이전트는 최근 작업한 작업 내역이죠. 그럼 세이브는 클릭하시면은 자, 세이브 애저로 하겠습니다. 저장하시면은 BLP 파일로 저장합니다. BLP 파일. 여기서 BLP라는 거는 키샷의 기본 파일 포맷입니다. 자, 요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BLP 파일. BLP라는 파일이 보이면은 이거는 키샷에서 사용되는 기본 파일 포맷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이브 패키지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세이브 패키지라는 거는 확장자가 KSP입니다. KSP.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KSP 파일은 역시 위쪽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튜디오 있죠. 스튜디오. 스튜디오 개념과 거의 유사합니다. 즉 재질, 컬러, 텍스처,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파일로 저장하는 걸그 K 이 패키지 파일이라고 얘기합니다. KSP 파일. 그 다음에 Save for KeyShot View라는 거는 KeyShot View로 저장하겠다는 뜻이고요. KeyShot View라는 거는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KeyShot 홈페이지에서 KeyShot View라고 있었는데요. 그거는 현재 KeyShot이라는 프로그램이 없이 단독으로 실행해서 KeyShot을 살펴볼 수 있는 KeyShot 파일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Export는 Import의 반대죠. Import의 반대로 되어 있고요. 자, 요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